24년간 남아공 선교사로 지내온 김용애 선교사가 자신의 수많은 사역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2011년 언더우드상을 수상받을 만큼 남아공 선교에 남다른 애정과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전시회엔 김용애 선교사가 직접 그린 수채화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그녀의 작품엔 흑인과 함께 뛰어노는 천사의 모습, 흑인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 등 흑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만난 흑인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그들을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단 마음으로 그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게 하셨고 이 그림들을 통해 또 다른 사역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애 남아공 선교사 초청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원천아트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